안녕하세요.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오입니다. WD 마이클라우드 DL4100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계 등록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지금 마이클라우드 DL4124테라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총 용량이 지금 23.8로 나오네요. 아, 사용자가 기본 사용자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이오. 암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로그인 따로 이메일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명 추가하셔도 되고요. 네, 사용자는 여러 명 추가하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공유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폴더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그냥 일로 하겠습니다. 일로 하면 공유 설명을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공용으로 하실 건지 끄실 건지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고요. 수유통 활성화. 그 공유 스토리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활성화를 켜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미디어 서비스 제공. 네. 자. USB 백업이 가능하고요. 포트 1에서 자동으로 백업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를 직접 포트에 연결해서 직접 백업이 가능하니까요. 가장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꽂고 바로 위에 있는 백업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스토리지로 저장이 됩니다. 스토리지로 오겠습니다. 스토리지 보시면 레이드 디스크 상태 레이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레이드 1으로 하시면 백업 데이터가 별도 하드로 중복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 용량의 반을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저장을 해 놓으신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토리지 하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레이드 제로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레이드 제로, 레이드 1. 보통은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레이드 1 구성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장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전원 복구, 전원 일정, LCD 켜기, 끄기. 마이클라우드 DL4100의 속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블랙 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켜서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겟 설정을 보시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 속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L4100. 자, 연결되어 있죠? 아까 설정했던 1번 폴더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블랙매직
스피드 테스트를 보시면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속도까지 작업이 가능한지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나스 스토리지의 큰 장점이 편리성이에요. 어디서든 그가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기계에 전원이 나가지 않는 이상 밖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 활용도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DL4100의 속도라면 지금 보시는 게 마이북, WD 마이북 3.0 스토리지예요. 직접적으로 3.0으로 연결을 했는데 쓰기 속도나 읽기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는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아, 속도가 110, 쓰기 속도, 읽기 속도가 한 100, 평균 110 정도, 110MB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USB 3.0에 있는 이게 75기가 영상 촬영 용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보시면 75기가 바이트 옮기는데 12분 정도 걸리네요. 자, 하고 카메라 아우라 불러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2.0, 3.0 포트가 하나씩 있고요.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기가바이트 전원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디다 하냐? 아이클라우드 1번 포트에 WD 세이브를 하나 만들고 WD DL4100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충분히 스토리지 하나만으로 사무실의 여러 공간에서 누구나 작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라우 파일을 가져오셔서 작업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당 22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작업해서 저장한 파일들이 제대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DL4100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일이 23.976 마크3로 촬영한 MOV 파일입니다. 원본 MOV 파일인데도 충분히 이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USB 3.0 포트만큼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가 110 정도 나오니까요. 일반적인 영상 촬영은 충분히 불러들여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끊김없이 돌아가죠. 네, 이상 끊김없이 잘 돌아갑니다. 나스 스토리지는 일단 일반 외장 하드만큼의 스토리지 읽기나 쓰기 속도가 충분히 나온다는 점에서 충분히 뒤처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